세 개를 할수 있을까? 뭐 못하면 두 개만 하지. 일단은 해보자. 32번. 여기 charged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격양되느라고 하자. 감정적으로 격양된 거야.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양되었을 때 우리는 분노를 사용한다. 숨기기 위해서. 뭘 숨겨? 우리의 더 primary and deeper emotion을 숨기기 위해서. primary라는 단어가 주요한인데 여기서는 원초적이라고 해서 그랬네. 그래서 우리의 더 원초적이고 더 깊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더 원초적이고 더 깊은 감정이 뭐냐? 서치에서 예를 들면 슬픔이나 공포 같은. 됐지? 내가 감정적으로 막 격양이 됐어. 근데 슬프거나 공포를 느끼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화를 냈네. 됐지? Which doesn't allow for true resolution to occur. 여기서 이 계속적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에 내용 전체를 받아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양됐을 때 슬픔이나 공포를 숨기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하는데, 근데 슬픔이나 분노를 숨기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한다는 것은 슬픔이나 공포를 숨기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한다는 것이 허용해주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발생하는 걸 허용해주지 않아. 그치? 슬퍼. 두려워. 근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화를 냈어.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책이 생기지는 않아.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separating yourself from an emotionally upsetting situation 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거든. 그래서 동명사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명사 주어하고 gives가 동사인데, 너 자신을 분리시키는 건 뭐로부터?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화나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너를 감정적으로 화나게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시키는 건 너한테 공간을 줄 거야. 뭐할수 있는 공간이냐면 너가 필요한 공간이야. 뭐 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냐면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What you are truly feeling. 네가 진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된것 같아.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좀 떨어뜨려. 거리를 두는 거야. 그러면 너와 그 상황 사이에는 공간이 생길 거야. 스페이스가 생길 거야. 근데 그 스페이스는 너가 필요로 하는 스페이스야. 뭐 하려고? 내가 진짜로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된거 같지? 그 상황에서 좀 멀어지면 내가 지금 정말로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래. 됐지? So, 그래서 You can more clearly articulate your emotion. 너는 더 명확하게, articulate는 명확하게 말하다 정도의 뜻이거든? 너는 너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돼. 논리적이고 감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됐지? 자, 괄호를 어디서 닫아야 될까? 이렇게 닫아도 될것 같다. 이렇게 닫을게. 자, 내용 정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그 상황으로부터 내가 좀 멀리 떨어지면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진짜로 이제 알수 있게 될 거고, 그 감정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지? 타임아웃 also helps spare innocent bystander. time out은 spare, 구해줘. 구해주는 데 도움이 돼. innocent, 죄가 없는 bystander, 옆에 서 있는 사람. 그걸 bystander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 옆에 서 있었던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대. 뭔 얘기냐 하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거거든. When confronted with situation that Don't allow us to deal with our emotions that or that cause us to suppress them.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냐면 허용해주지 않아.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잘 대처하도록 허용해주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어. 좋은 상황이야, 아니야?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한 거야. 감정이 처리가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cause us to suppress them. 그것들을 억누르도록 만드는 상황인 거야.
댐이 뭘까? 댐. 그치, 우리의 감정. 어떤 상황이냐면 내 감정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내가 감정을 그냥 억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transfer, 이동시킬 거야. 그러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동시킬 거야. 이게 뭔 얘기? 그치, 다른 사람한테 화푼다고, 화낸다고. 괜히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야. 또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전달시킬 거야. At later point, 나중에. 나중에 가가지고. 자, 내가 감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나중에 다른 상황에 전달합니다. 이런 말.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지? 자, 예를 들어서 You had a bad day at work. 네가 직장에서 되게 안 좋은 하루를 보냈어. 그러면 You suppress your feeling at the office. 너는 사무실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데 야, only to find면은 투부 정사를 결과 용법으로 보겠다는 거거든?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는 직장에서, 사무실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발견하게 돼. 뭐를 발견하게 돼? 네가 그것들을 방출한다 라는 걸 발견하게 돼. 어떻게 방출할 거냐면 싸워. 애들하고 싸워. 혹은 배우자하고 싸워. 뭐 할 때? 집에 왔을 때 그날 저녁에. 이런 말이야. 직장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괜히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싸우는 거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결과용법 해석할 때 너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다? 근데 결과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고. 클리어리, 명백히 Your anger didn't originate at home. 네 분노가 집에서 발생한 건 아니야. 근데 너 거기서 분출했어. There, 뭐야? 거기서 분출했어. There이 뭘 가리켜? 그치, 집에서. When you take the appropriate time to digest and analyze your feeling. 뭐 할 때, 네가 적절한 시간을 좀 가졌을 때 뭐 할 시간이냐면 digest는 소화시키다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너의 감정을 소화시키고 감정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너는 mitigate, 완화시킬 수 있어. 뭘 완화시켜? Hurting or upsetting other people.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걸 완화시킬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그치? 어떤 다른 사람? Wh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situation. Nothing to do with는 관련이 없다는 뜻이야. 그 상황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을 다시 그 상황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상처 주거나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시간을 좀 가져본다는 얘기는 좀 화를 삭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타임아웃이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얼쏘에다 동그라미 쳐봐. 타임아웃 얼쏘. 얼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얼쏘는 같은데 다른 거잖아. 그러면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게. 그 책 봐봐. 위에 두 문장은 내가 화가 났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어. 그럼 뭐 하래? 거리를 두래. 거리를 두래. 근데 또 뭘 하면 도움이 된대?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된대. 그럼 둘 다 도움이 되는 방식을 제시해 주는 건 똑같아. 근데 앞에 거는 거리를 둬라. 밑에 거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같은데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time out also helps 이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간접쓰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좀 해결할 수 있겠지. 순서 문제나 아니면 이게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33번. 되게 기네. 자, 최근 연구가 보여준다. appear to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야. 강아지들은 form,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 만드는 것처럼 보여. 정신적 이미지를, 사람 얼굴에 대한. 그러니까 강아지가 사람 얼굴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과학자들이 놓았어. 28마리의 강아지를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놓았는데 그 컴퓨터는 가려져 있어.
뭐로 가려져 있어? 오페이크 스크린. 오페이크 밑에 있지? 뭐라고 나와? 불투명한? 불투명한 스크린으로 가려져 있는 모니터 앞에 애들을 놨어. 그리고 나서 병렬이야. 그리고 나서 Play the recording of the dog human guardian. 가디언이라는 말이 지켜주는 사람인데 이제 강아지 주인 정도로 해석을 해보자. 강아지 주인 목소리 녹음한 거를 틀어줬어. 또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틀어줬어. 뭐 하는? 강아지의 이름을 다섯 번 말하는. 뭐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어디에서? 모니터에서. 자, 상황을 생각해봐. 강아지 28마리를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 놨어. 근데 컴퓨터 모니터가 가려져 있어. 화면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를 틀어줬어. 강아지 주인 목소리이기도 하고 낯선 사람 목소리이기도 해. 뭘 말해? 강아지 이름을 다섯 번 말하네. 됐지? 강아지가 화면을 봐, 못 봐? 못 봐. 소리만 듣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자기 주인 목소리는 알아듣겠지. 그런 거 예상할 수 있겠지, 우리가. 파이널리 마침내 그 스크린이 가리고 있던 가림막이 제거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드러낼 거냐면 either A or B네. A 또는 B지. A 또는 B. 보여줄 건데 뭐를 보여줄 거냐면 강아지 컴패니언이 원래 동료라는 뜻인데 강아지의 인간 동료면은 그냥 강아지 주인이라고 할게. 강아지 주인의 얼굴을 보여주거나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림막이 제거가 되었어. 강아지들이 이제 모니터를 보겠지? 강아지의 리액션이 비디오 테이프 되었다. 그러니까 찍어놨다. 비디오로 찍어놨다. Naturally, 당연하게도 이걸 자연적으로, 자연 이러지 마.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도 강아지들은 관심을 보이더라. 어디에 관심을 보이더라? 소리. 그들의 이름, 소리에 반응을 보이더라. 당연하겠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리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쳐다봤다. 6초 동안 얼굴을. 뭐 하고 나서? 스크린이 제거되고 나서. 강아지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졌어. 그리고 스크린을 제거하고 나서 스크린에 나타난 사람 얼굴을 한 6초 정도 쳐다봤대. 됐지? 다음 거. 근데 They spent significantly more time. 봐봐. Spend 시간 ing야. 이거 알지?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그들은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 쳐다보면서. Gaze at이 쳐다보는 거야. 낯선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 뭐 하고 나서? 그들이 들었어. 익숙한 목소리를. 개 주인. 주인 목소리를, 익숙한 주인 목소리를 듣고 나서 낯선 사람의 얼굴을 더 많이 쳐다보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 스크린으로 이렇게 가려놨어. 목소리가 나와. 주인 목소리야. 그럼 강아지들은 우리 주인인가 보다 하고 강아지들이 기대를 하고 있겠지? 스크린을 제거했어. 근데 낯선 사람 얼굴이 나타나. 그럼 강아지들 어떻게 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걔들은 주인 얼굴을 알고 있거든. 첫 번째 문장이 그랬잖아. 뭐라 그랬어? 사람 얼굴에 대한 멘탈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걔들도 주인 얼굴을 알아. 목소리는 분명히 주인 목소리야. 근데 얼굴이 딴 사람 얼굴이야. 그러니까 뭐지? 하고 더 많이 쳐다보고 있어. 이거 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러워서 쳐다보는 거야. 이거 반가워서 쳐다보는 거 아니야. 알겠지? That they posed for an extra second or two까지 가 주어야.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명사절 대시 주어로 나왔어. That 명사절이 주어로 나왔어. Suggest가 이제 동사야. 그래서 pose가 이제 멈추다 정도인데 그들이 추가적으로 on second니까 1초 or 2 혹은 2초 추가적으로 1, 2초 정도 멈췄다. 강아지가 멈칫했다. 1, 2초 정도 멈칫했다라는 사실은 암시한다. 뭘 암시하냐면 강아지들이 깨달았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 뭐가 잘못됐어? 얼굴이랑 목소리가 매치가 안 된다. 강아지들이 지금 당황스러운 거야. 자, 결론은 이 draw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 원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를 PP로 만들었을 때 draw운이 되는 거거든.
이거 무슨 뜻이야? 그리다, 끌다. 그리다, 끌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근데 결론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이면은 도출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결론을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려진 결론, 도출된 결론. 도출된 결론은 뭐냐면 강아지들이 그림을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림이 있어. 그리고 병렬이야. 그리고 they can think about it.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어. 그 그림을 근거로 하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다. 강아지들도 마음속에 사람 얼굴의 이미지가 있어. 그리고 그 강아지들은 예측을 할 수 있어. 그 그림을 근거로 해서 목소리를 듣고 아 이거는 우리 주인 얼굴이겠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내용 별로 안 어렵지? 그리고 like us, 우리처럼 그들은 당황한다. 뭐 할 때 당황하냐면 그들이 듣거나 본 것이, 그들이 보거나 들은 것이 매치되지 않으면 당황할 거야. 뭐랑 매치가 되지 않냐면 그들이 예상하는 거랑 매치가 되지 않으면 당황하겠지. 나는 주인 얼굴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상한 사람 얼굴이 나와 매치가 안 되니까 당황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자체는 받아들일 만하지. 강아지들도 정신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매치가 안 되면 당황하더라. 여기까지.